자,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의 발전 과정 이런 제목으로 지금 오늘 이 시간하고 내일 아침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왜 암세포가 생기는지를 몰랐습니다.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왜 생겼는지 모르니까 무슨 치료밖에 못해요. 암세포 죽이는 치료밖에 못해. 이게 도대체 암세포란 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냥 죽여. 그래서 이제 그 항암 치료의 그 치료가 시작된 것은 이렇게 원인 왜 암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기는 건지를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암 세포를 죽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암 세포를 죽이고 나면 또 재발해. 그것도 왜 그런지 몰라. 이제 그 당시는 T세포라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니던 시절입니다. 아시겠죠? 그 당시 우리가 의과대학, 제가 의과대학 다니던 시절, 그게 1960년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나이를 꽤 먹었네요. 그렇죠? 그 1960년도에는 T세포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여러분 T세포를 이렇게 보면 T세포의 특징이 뭐예요? 조그마해. 네, 다른 세포들보다 조그맣고 그 다음에 동글동글해. 그래가지고 세상에 T세포를 뭐라고 불렀게? 우리 영어, 그 당시 의학 교과서는 전부 영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Small, 작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운드는 뭐예요? 둥글다는 얘기예요. 작고 동글동글한 세포라고 불렀어요. Small round cell. 얼마나 바보 같았어요. 저 small round cell이 뭐 하는 건 줄도 몰랐어. 저게 암 세포를 죽이는 세포인 줄도 몰랐어. 그러니 참 형편없는 때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가 지금 한 55년 돼. Small round set. 저게 뭐 하는데? 몰라. 이제는 잘 알죠. 암세포가 생기면 저 T세포들이 몰려가서 그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탁 켜지면, 켜지면 이 조그만 T세포가 이렇게 길쭉넓적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버린다. 그래서 암이 자연 치유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암세포가 왜 생기는 줄도 몰라. 왜 몰랐어요? 암세포가 생기는 이유, 어떻게 생기는지 몰랐던 이유가 뭐예요?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했다니까. 아, 유전자가 왜 변해?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몰랐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결론이 나버립니까? 재수 없다. 운이 나쁘니까 뭔가 암세포가 생겼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암세포가 생기는 그 이유도 원인도 몰랐기 때문에 항암 치료, 즉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하자. 그래서 그 첫 번째 항암 치료를 우리가 제1세대 항암 치료를 한다. 제1세대. 제1세대 항암 치료는 우리가 아무것도 유전자에 대해서도 몰랐고, T세포에 대해서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 그럴 때 하던 치료, 그 항암, 1세대 항암 치료제를 우리가 일반 항암제라고, 일반 항암제, 또는 1세대 항암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일반 항암제는 아직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일반 항암제부터 시작해요. 이게 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유전자에 대해서, 암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때 개발됐던 그 항암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일반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죠. 암세포는 본래 무슨 세포였어요? 정상세포였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인다면 암세포 되기 전에 본래 세포도 죽이게 안 죽이게? 죽이죠. 그래서 치료를 해보니까 암세포를 죽이니까 본래 정상적이었던 세포들도 다 죽는데 그중에 제일 예민하게 죽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바로 T세포예요. 암과 싸우는.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저 T세포도 죽이는데 저 T세포가 그 당시에는 뭐 하는 건지를 뭐요? 몰랐어.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일반 항암제, 제1세대 항암제는 그 일반 항암제는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죽여요. 모든 항암제는 다 정상세포도 죽여요. 그래서 이 정상세포를 안 죽이고 암세포만 죽이는 항암제를 만들라고 애를 굉장히 썼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제 제 2세대 항암제예요. 그 2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만 죽이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2세대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표적 항암제. 지금 요즘은 이 표적 항암제와 이제 이 1세대 항암제를 섞어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2세대 표적 항암제는 어떻게 개발되게 되었냐? 표적 항암제.
암, 이거는 이제 우리 현대의학계가 드디어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서 생겨난 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변하면요, 우리 유전자들이 변하면, 유전자가 변하면서 본래 유전자가 가진 특징이 변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변한 특징을 나타내는, 자, 이게 우리의 특징이요 하고 표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암세포들. 우리는 이렇게 변한 세포요라고 세포, 이 암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세포 핵 속에 유전자들이 이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변한 유전자의 특징을 여기 세포 표면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 요거를, 요게 암세포의 뭐예요? 표적이야. 요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이 요 표적을 따라가서 요 표적 있는 세포만 죽이는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그래요. 참 똑똑하죠. 그렇죠? 네, 똑똑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항암제인데 요 표적을 따라가는. 그런데 이거를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암세포가 다 표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아니고 표적을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을 찾아가지고 그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소위 표적 항암제 종류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암의 표적을 다 아직 못 찾아냈어. 그래가지고 이 표적 항암제가 처음 등장할 때, 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암을 정복할 수 있구나. 왜? 이제는 정상세포 또는 그 암세포와 싸우는 T세포를 죽이지 않고도 암세포를 다 죽일 수 있다. 와, 대박. 자, 그런데 이거를 박수를 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자,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 생산되고, 그렇죠?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를 활성산소가 계속 공격을 해서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생산돼. 그런데 그 매일매일 생산되는 암세포들을 우리 몸 안에서는 T세포들이 생기를 받아가지고 그 유전자가 켜지면 그 자연 항암제가 생산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됐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T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게 된 것이 내가 암 환자가 된 원인이지.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 대답 못할 질문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하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자,
왜 암 환자들은 T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 네? 유전자가 꺼져서 그렇다. 그 대답을 왜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다 재밌게 듣고 박수도 치고 하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잘 몰라. 그 이 잘 모르면 여러분 효과가 별로입니다. 알아야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이러이러해서 뉴스타트를 하면 암이 낫게 돼 있어라는 설명을 다른 사람한테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게 바로 아는 것이 힘이에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하고 우리 그룹 면담 시간에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강의를 들은 사람인지 안 들은 잘 모르겠다고. 우리 이 팀은 확실하더라고. 우리 오빠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오빠가 또 확실해요. 아니 뭐 강의를 들어보니까 지금 병원에서 수술하라 그러는데 수술 안 해도 뭐요? 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돼야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정도 된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학사님 그래서 제가 방사선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뭐예요? 아, 수술 안 하고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누가 힘을 더 받은 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대단한 여성입니다. 아주 돈을 잘 버는 여성이었어. 그래서 자기는 암 걸, 왜 암 걸린지 알겠대, 이제. 막 확실하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잘 벌려가지고, 세상에 벚꽃이 폈는지, 봄이 왔는지, 갔는지, 이거는 전혀! 이 머릿속에는 뭐요? 돈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 맨날 뭐예요? 알파파는 없어. 맨날 알파파요. 또, 그런데 자기는 이제 끝났다 이거야. 안 해,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진선미, 그렇죠? 그걸 쫙 죽어서 생기를 충분히 받으면 뭐, 낫게 되어 있네요, 뭐. 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야 돼. 아시겠어? 강의는 들었는데, 또, 그렇죠. 왜 암 환자들은, 저렇게 T세포들이 암세포를 못 죽이냐. 그럼 뭐, 강의 안 했던 질문인 것처럼. 왜 그럴까?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아시겠죠? 여기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T세포 유전자. 그래서, 여러분, 왜 꺼졌어? 예, 네, 생기가 막혔어. 간단해요. 요거를 깜빡깜빡 잊어버리면 또 혼란스러워요. 간단해. 예, 네, 갈 길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는 아무리 표적을 잘 발견해 가지고 그 암세포만 탁 죽일 수 있는 표적 항암제를 개발을 했다고 해서 이제는 T세포는 안 죽이고 암세포만 죽인다. 그러면 암은 다 해결된 것 같아. 암 해결 안 됐죠. 아무리 표적 항암제, 좋은 표적 항암제가 나와서 죽어, T세포 안 건드리고 암세포만 죽인다고 해봤자, 뭐가 문제예요? 지금 나의 진짜 문제는 무슨, 뭐가 진짜 문제예요? 내 T세포의 유전자가 뭐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암세포를 내가 스스로 못 죽이는 게 문제인데, 병원에 가서 표적 항암제가 새롭게 개발이 돼가지고 암세포 다 죽여봐야, 암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활성산소가 매일매일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암세포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못 죽여서 내가 암 환자가 된 거야, T세포가. 그래서 내 T세포의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가 켜져서 내 스스로 항암제의 도움이 없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옛날 상태로 회복되어 돌아가지 않는 한, 계속 여러분 표적 항암제 계속 먹고 주사 맞고 하렵니까? 그 얼마나 비싼데. 그래가지고는 맨날 약 먹고 살아야 돼. 그렇죠? 언제까지? 내가 생기를 받아가지고 내 꺼진 T세포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켜질 때까지. 그게 켜져야 암은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내가 항암제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항암제를 가지고는 암은 완전히 치유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항암 치료하고 나은 사람도 있던데? 있기는 뭐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희 씨 같은 분, 그분이 여러분 폐암 말기야. 그래서 뭐 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런 분이 암이 다 나버렸어. 다 낫고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한 15년, 한 20년 살았어. 이건희 씨는 한국에서 안 돼가지고 미국 그 MD 앤더슨 그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거기 가서 항암 치료 받았어요. 거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병원인데, 예. 거기에 우리 동기생 그 친구는 갔어요. 우리 동기생이 거기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 즉 표적 항암제를 처음 개발한 의사. 아주 아주 유명해졌죠. 그 홍왕기 의사라고. 예.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미국 가서 이건희 씨가 그 홍왕기 박사가 개발한 그 표적 항암제를 치료를 받고 다 나은 거예요? 아니요. 다 나은 건 왜 다 나은 거예요? 표적 항암제 치료를 안 받고도 어떻게? 매일매일 이건희 씨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를 이건희 씨 자신이 어떻게 표적 항암제 도움 없이 죽일 수 있게 됐으니까 난 거예요. 표적 항암제 때문에 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희 씨 같은 분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암 환자가 되면, 자, 이 표적항암제로 암이 완치될 수 있습니까? 병원서는 뭐라 그래요? 없습니다. 병원서는 다 알아요. 병원서는 뭘 알아요? 환자 본인의 면역력이 다시 뭐예요? 회복될 때까지는 계속 항암제를 줘야 돼요. 그래서 항암제 때문에 낫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병원에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낫다라는 것은 일단 표적 항암제로 급한 불은 뭐예요? 끄지만 결국은 이건희 씨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희 씨의 꺼졌던 T세포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켜지게 됐기 때문에 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내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에 걸렸군요. 그러면 면역력은 어떻게 약해지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다 물어보고, 연구하고, 예. 네.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화내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건희 씨가 다 어떻게 고쳤다고. 그러니까 내면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 버렸으니까 내면의 나쁜 환경 때문에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돼서 난 거지. 이야, 그 돈 많으면 암도 낫네. 그 좋은 병원에 가서 세계 최고의 의사 표적항암제 개발자 홍한기 박사를 만나면 낫겠네. 천만의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번은 그 서울 무슨 동이더라? 그 어떤 교회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그 건강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했죠. 했는데, 이제 아침 9시에 시작, 9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강의가 11시 반에 끝나는데, 이 사람이 한 11시쯤 돼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아주 혈색이 좋은 분이 탁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왔는데 탁 뒷줄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재밌게 들어. 그래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다 그때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이 지금 암에 걸려 있는 상태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혈색이 벌겋게 가지고 막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선생님은 아주 건강하신 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 세미나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박사님 저는 본래는 건강하지 않았고,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암과 투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다 났습니다! 다 났습니다. 어떻게 다 났습니까? 어떤 이분이, 제가 그, 삼성병원에서, 누구누구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치료를 잘 해줘서 낫대요. 그걸 제가 믿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항암 치료 가지고는 암이 완치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면역력이 회복될 리가 없어요. 면역력이 더 약해졌으면 약해졌지.
그래서 제가 저는 이분이 어떻게 면역력이 회복됐을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암에 걸리고 나서 왜 암에 걸리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우리 여기 우리 여기 사장님처럼 사장님이더라고요. 사장님처럼 돈을 잘 번대요. 사업만 하면 돈을 번대. 그래 가지고 제가 사업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막 사업한다고 막 끼니도 제때 안 먹고 막 운동도 안 하고 막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 가지고 지난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대요. 우리 여기 아줌마도 봄이 언제인지 뭔지 모르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암에 딱 걸리고 보니까 아하, 내가 그러니까 그분은 강의도 안 듣고 아하, 내가 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암에 걸렸구나. 그래서 맨날 과로하고 또 술 먹고 막 손님 접대하고 접대 받고 막 그리고 맨날 뭐 은행 대출 걱정하고 이자율 걱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딱 내려놨습니다. 원인을 제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다 아들 놈한테 다 맡기고 여기도 아들한테 맡겼대요. 다 맡기고 저는 그래서 제가 방금 등산 갔다 옵니다.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운동 콕콕 하고 그리고 또 누가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라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현미밥하고 채소 그래서 좀 그거 그래서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착실히 마시고 예. 그래서 욕심 안 내고 이제는 하루하루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전혀 재발이 안 됐대. 그러면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재발 안 됐게 면역력이 강해져서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그래서 재발 안 됐게 뻔하죠. 근데 그분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재발 안 되고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나은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저분은 항암 치료받고 나왔대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아시겠죠? 이론적으로 항암 치료를 가지고 암이 낫게 된 치료는 되지만 일시적으로 암이 줄어들고는 할 수 있지만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다. 왜? 항암 치료로는 면역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면역력의 약화가 내가 암 환자가 된 근본 원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뉴스타트도 오지를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아하, 내 생활 속에 문제점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고 또 강의도 유튜브로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뉴스타트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낳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표적항암제 인기가 팍 떨어졌습니다.
대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일반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 치료를 하다 보면 결국은 암 환자들의 그 암 세포들이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만 치료해도 잘 죽던 암 세포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안 죽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표적 항암제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암이 전복이 되었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표적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도 내성이 생기지만 표적 항암제는 아주 내성이 빨리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이 5cm짜리였다. 그래서 여기서 자, 항암 치료를 합시다. 해서 여기서 치료를 시작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병원에서 가장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자꾸 검사를 또 하고 하는 게 무슨 검사예요? 피검사. 피검 무슨 피검사? 백혈구 수치입니다. 백혈구가 면역 세포네요. 면역 세포 수치를 왜 면역세포 수치를 자꾸 검사해요? 항암 치료하면 백혈구를 죽이니까 수치가 어떻게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할 때 계속 피를 뽑아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되게 이제 정상 수치가 7000, 8,000, 9,000, 뭐, 이게 정상 수치인데, 이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면. 9,000이던 것이 8,000, 8,000이던 것이 7,000, 6,000, 6,500, 6,000, 5,000, 4,000. 4,000 이하로 떨어지면 병원에서 신경을 곤두세워. 야,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3,000.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본래 9,000이던 백혈구가 이제 3,000이 됐어. 그럼 면역력이 아주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3,000부터 좀 불안하지만, 이게 2,00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000에서 떨어져서 2,500 이렇게 되면 항암치료 중단합니다. 왜? 이거 백혈구 더 이상 떨어졌다가는 면역력이 다 망가지거든. 그러면 여러분,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약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 공기 중에 곰팡이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숨 쉬면 우리 폐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의 면역력이 강하면, 면역력이 강하면 이런 곰팡이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근데 요게 2,000 이렇게 되면 곰팡이가 들어와도 못 죽여. 그러면 그 곰팡이가 폐에서 막 자라나요. 그래서 그 곰팡이 폐렴 또는 다른 박테리아도 못 죽여요. 폐렴. 이 폐렴으로 죽는 수가 아주 많습니다. 암은 멀쩡한데 암 때문에는 죽지 않는데. 그래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할 때 우리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때문에 백혈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떨어지면 중단합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그래서 백혈구를 막 강제적으로 숫자를 또 올리는 약도 있어요. 그렇게 그 강제적으로 자꾸 올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백혈구를 만드는 곳이 골수거든요. 나중에 골수가 또 막 데모를 해서 반응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백혈구 수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다. 언제 떨어졌냐? 항암 치료를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2cm가 될 때 백혈구 수치가 2000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중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뭐를 생각을 해보냐 하면, 항암 치료를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결국 4cm, 3cm, 2.5cm, 결국 2cm가 될 때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5cm가 2cm가 됐다. 이거는 몇 프로가 줄은 겁니까? 네? 60%가 줄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몇 프로가 남아있는 거예요? 40%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 남아있는 2cm, 이 40%는 왜 안 죽느냐, 이 말입니다. 60%는 어떻게? 죽어버렸는데. 이상하죠, 그렇죠? 똑같은 약을 썼는데, 암세포는 이 한 덩어리, 5cm 덩어리 안에 있는데, 어떤 놈은 죽고, 어떤 놈은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암 치료 시큰 했는데. 이거를 우리 의사들이 설명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사들도 옛날에는 이 5cm라는 이 한 덩어리 안에 수천억 개의 암세포가 있어요. 이 암세포들이 다 같은 암세포라고 생각했어. 같은 암세포라면 어떤 세포가 죽으면 다 같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야. 죽는 놈이 있고 안 죽고 살아남는 놈이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5cm를 구성하고 있는 이 수천여 개의 암세포들이 다 같은 세포가 아니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부부 사이에서 같은 엄마, 같은 아빠 사이에서 난 아이들도 다 같아요, 달라요. 다 같아요. 그럼 암세포도 그래. 한 덩어리 안에 있지만은 다 요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난 애들 중에도 순한 순대기도 있고 또 어떤 놈도 있어요. 독종도 있고. 그렇죠. 악바리 되고 그래요. 암세포도 꼭 그래요. 그래서 이 치료하는 동안에 죽은 60%는 알고 보니까 어떤 암세포들이에요? 아, 순대기들이야. 그러니까 살아남은 40%는 이것들은 뭐, 어떤 놈들이요? 악바리들이야.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순대기들만 죽이고
악바리들은 어떻게? 남아있는 거야. 사실은 환자에게 순대기들은 별 문제가 안 돼. 문제가 되는 암세포들은 어떤 놈들인데? 악바리들인데. 그런데 별 문제가 안 되는 순대기들은 죽고 악바리만 남아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것들은 본래는 악바리였죠. 그렇죠? 여기 있을 때는 악바리야. 그런데 이제 이 악바리들이 항암 치료를 경험하고 나서 뭐가 된 거요? 악바리이면서 동시에 항암 치료를 견뎌낸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 이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립니다. 휴식합니다. 그럼 이 기다리는 동안은 이 악바리들이 어떻게 가서 이제 항암제가 안 들어와. 안 들어온 데다가 이 기간 동안에 백혈구는 어떻게 면역세포는 약화돼서. 그러면 이 악바리들은 이 쉬는 기간 동안이 어떤 기간이요? 대박 났어. 항암제도 안 들어오고, 뭐예요? 면역세포는 면역세포대로 어떻게 숫자가 확 떨어져가지고 면역력은 형편없고. 그러니 이 악바리들이 얼쓰고 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회복됐을 때는 이 악바리 덩어리 2cm짜리가 3cm로 커져 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항암 치료를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이때는 60%가 죽어버렸어. 왜? 왜 60%가 죽었어요? 순대기들이 많았어. 근데 여기는 순대기 있어 없어? 순대기 없어. 그래서 환자들이 처음에는 60%가 왕창적으로 5cm짜리가 2cm로 됐으니까, 이야, 항암 치료 효과 있네. 이랬는데. 여기서도 이제 3cm짜리가 항암 치료하면, 그렇죠? 이게 적어도 1cm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돼. 이 악바리들은, 예, 벌써 내성이 생기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예, 2.2cm. 조금 줄어버려. 그럼 요것들은 뭐가 돼, 이제 요것들은? 요것들은 독종들이 된 거예요. 요것들은 벌써 항암 치료를 몇 번 겪어본 거예요? 두 번 겪어본 거예요. 자, 이제 이 독종들이 또 이제 백혈구가 또 떨어졌기 때문에 또 휴식을 하는 동안에 2.2cm짜리가 훌쩍해서 4cm가 됐다. 그렇죠. 항암제도 안 들었지. T세포도 다 지금 빌빌하지. 훌쩍 커져. 자, 그래서 이제 또 항암 치료를 시작해. 네. 그럼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이제 독종이니까 처음에 사용하던 이 항암제 가지고는 잘 안 들어. 그래서 더 센 항암제를 주자 해가지고 아무리 줘봐도 결국은 3.5cm밖에 안 줄어. 그러면 얘들은 3.5cm짜리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이거는 더 독종들이야. 조폭급이야. 아시겠죠? 이거는 조폭들은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 상황이 더 나빠져. 그렇죠? 잘못 건드렸다가 도로 얻어 터져.
그래서 여기서 치료를 해보니까. 그래서 3.5cm가 되자 또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니까 또 휴식을 해야 돼. 휴식 끝나고 보니까 끝나보니까 뭐예요? 4cm짜리. 지금, 자, 항암치료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세 차례나, 벌써 이렇게 세 차례나 한다고 6개월이라는 시간 지났어. 지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본래 5cm짜리. 그러니까, 여기는 순디기가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야? 순디기는 이제 하나도 없고, 여기는 어떤 놈들만 있어? 조폭들만 다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다시 항암치료 하자. 안 죽어요. 4cm가 5cm가 돼.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고, 크기가 뭐야? 네, 6개월 혹은 1년 후에 보면 똑같죠. 5cm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때 이제, 표적 항암제를 써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쯤 되면, 지금 여기도 항암 치료하면서 면역력, 백혈구 죽여놨지, 여기도 또 백혈구 죽여놨지, 여기서도 백혈구 죽여놨지. 이제는 면역력이 뭐예요? 빌빌 하는 거예요. 환자의 건강 상태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빌빌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이제는 활발하게 운동도 잘 못하고. 이런 현상. 이때 이제 희망이 표적 항암제, 2세대 항암제. 그래가지고 탁 해보니까, 이야, 표적 항암제 이제 들어갑니다. 표적 항암제. 탁 써보니까, 써보니까, 이 5cm짜리가 막, 금방 1.5cm도 확 줄어. 우와, 대박. 이제는 낫는구나. 그 한 달 만에 1.5cm. 그래서 또 신나게 또. 자, 한 달 만에 1.5cm가 됐으면 또 그 다음에 한 달만 치료하면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 버려야 돼. 어떤 때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5cm짜리가 우리가 0.5cm가 확 줄어. 그럼 이 두 달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면 뭐예요? 3개월째 가면 어떻게 돼?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런데 여기 그대로 0.5cm. 그 다음에 또 치료하니까 나중에는 또 한 달 후 보니까 4개월, 5개월째 되니까 1cm가 돼. 무슨 현상이야, 요게? 내성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에 대하여 대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응? 대실망. 아하. 그래서 처음에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돼서 탁 등장했을 때는 이야, 이제 암은 해결됐구나 하다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표적 항암제까지도 이제 안 되면 이제 그다음 단계는 뭐게? 그다음 단계 임상실험약. 임상실험약이란 것은 뭐냐? 아직도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는 개발 중인 약.
그리고 임상실험약은 뭐가 확실히 검증돼야 되냐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아직도 몰라. 그래서 그래서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이 개발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적으로 써보는 약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암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자, 일반 항암제를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 항암제를 사용해서 암이 없어졌다. 또는 표적 항암제를 사용해서 암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래도 암 나은 거요? 아니요. 암 덩어리 없어졌다고 해서 암 나은 게 아니야. 암 덩어리 없어져도,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유방암인데, 연기암이야, 연기암. 연기암이란 것은 암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곳, 암은 암인데 암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연기암은 이게 주로 1cm 미만입니다. 연기암은 두꺼운 막으로 딱 둘러싸여가지고 암세포가 한 놈도 밖으로 나간 놈이 없는 상태를 연기암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연기암은 싹 도려내면 끝나요. 근데 도려내면은 암 덩어리는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암은 뭐 이렇게 잘 만져지도 않는데 우연히 건강검진 하다가 연기암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연기암이 발견되어서 싹 도려내고 완전히 암은 몸에서 암 덩어리는 없어졌다.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진짜 운이 좋구나. 어떻게 연기암이 걸려가지고 싹 암 제거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 완치야, 완치. 여러분, 완치는 언제까지 안 해요? 언제가 완치예요? 보세요, 또 대답 못 해. 면역력이 강해졌을 때가 완치라고. 수술해서 도려내고 암 덩어리가 없어졌다, 그게 완치가 아니야. 왜? 도려내고 나면 그 사람, 그 환자는 연기암에 걸렸던 그 환자에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원인? 그 환자의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암세포를 낱낱이 못 죽이고 연기암이 생기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완치가 됐다고. 그거는 완치라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완치는 아니야.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세포를 못 죽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위 친구들이 야, 너는 억세게 재수도 좋은 년이야. 그러면 그 환자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니? 야, 한턱 쏴라. 그러면서, 오케이, 가자. 뭐 먹을래? 그러면 이제 삼겹살하고 아침 미술? 다 면역력 떨어뜨리는 음식이야. 아시겠죠? 내 면역력이 약했기 때문에 연기암이 생겼는데. 그거를 몰라, 세상에.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뭐라 그래요? 아, 참 운 좋으십니다. 병이 운이 아니라니까. 내 면역력을 누가 떨어뜨린 거예요?
내가 떨어뜨린 게 그게 뭐예요? 운이요. 그렇죠? 정신 좀 차리시라고. 그래서 이 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치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여러분이 앞으로 뉴스타트를 확고하게 해나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뭐 암 없어졌대? 아 그럼 뭐 먹고 없어졌대? 이래서 하면 뉴스타트 휙 날아가 버려. 생기 잊어버려. 그럼 이거 헛수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한바탕 거하게 이제, 잘 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다 났어. 다 났어. 그러다가 또 검진을 해보니, 또 연기암이 또 생겼어. 왜? 왜 또 생겼어? 아직도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았어. 그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떼냈어? 그러면 이제 다 나은 거야. 그렇죠? 완치야. 근데 이분은 세 번째 가서는, 갈비뼈에 뭔가 보인다. 전이가 되어 있다. 왜?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지. 면역력이 옛날 같이 회복, 옛날대로 회복되지 않는 한, 그거는 계속 연기암일지라도 재발해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생기를 받아서 어떻게 면역력이 강해지는 그 놀라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에 한해서는 치유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유율이라는 통계가 없습니다. 100명의 똑같은 환자가 있으면 일정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서 100명 중에 뭐 15명이 완전히 치유됐다라든가 이런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없어요. 암 환자 통계에는 무슨 통계가 있을까? 네? 생존율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생존율이라는 말은, 생존이라는 말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말이야. 치유는 안 됐지만, 아직도 살아있다. 그게 생존율이에요. 그러니까, 암 치료의 통계에서는 생존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항암 치료 그 자체로는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존율이란 건 뭐예요? 항암 치료를 했을 때와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일정 기간을 정합니다. 5년을 정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해주는 항암 치료 방법이 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해주는 항암치료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비교를 해가지고 우수한 방법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내는 통계예요. 그래서 어떻게냐 하면 그러면 연세대학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의
어떤 뭐 유방암 환자 유방암 환자가 서울대학병원도 100명 해가지고 자기들 방법으로 치료를 100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치료 방법이 연세대학 방법이 좋으냐 서울대학 방법이 좋으냐를 판가름 나게 하는 통계가 바로 5년 생존율이에요. 연세대학 방법대로 했더니 100명 중에 5년 후까지 살아있는, 5년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38명 있더라. 서울대학 방법으로 하니까 뭐예요? 40명 있더라. 그러면 서울대학 방법이 더 우수하다. 이거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내는 통계예요. 환자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 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완치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무슨 통계 얘기를 해주게? 5년 생존율 통계합니다. 완치 통계율이란 건 없어. 5년 생존. 그래서 되게 100명이 이런 치료를 받으면 5년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은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5년 지나면은 다 낫다더라. 천만의 말씀. 5년이 지나도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6년째, 7년째 반드시 재발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야, 지금 이 기회에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자? 내 내면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다시는 기가 막혀서 생기가 막혀서 유전자 꺼뜨리는 사람은 되지 말자. 그게 완치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제 후배였어. 이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 연세의대 교수 겸 영동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 걸렸을 때 최고로 우수한 항암치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뭐 대통령, 재벌, 뭐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런 분들보다 더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암센터 소장이지. 그렇죠? 그 이분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첫 번째 발견한 게 대장암 2기. 그래서 항암치료를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희대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투병기를 잘 써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희대 소망이라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 이제 그 과정을, 항암 치료 과정을 잘 수술하고, 그런데 몇 번 재발했다고요? 세상에. 11번 재발. 이분이 참 놀라운 것은 보통 두 번, 세 번 재발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11번 재발하고도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 이런 사람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11번을 재발하고 암 환자가 살아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분이 11번을 재발하면서 처음에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12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 제가 간단히 스토리를 줄이면 이렇게 돼. 이분이 이제 2003년도에 대장암 2기. 아, 이거 뭐 간단히 항암 치료하면 잘 낫겠다. 이런 항암 치료를 했어. 해서 좋아졌어. 그러다가 또 재발했어. 그렇죠? 뭐 재발한 이유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항암 치료했어. 항암 치료할 때마다 면역력은 자꾸 어떻게 돼? 약화돼. 그래서 항암 치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암이 4기가 돼버린 거야. 본래는 2기인데. 그래서 항암 치료 끝난 결과 이제는 항암 치료를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 그래서 이분이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6개월 선고를 받은 거예요. 6개월 이상 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분이 야 이거 자기가 지금 나이도 50대밖에 안 됐고 지금 승승장구 지금 성공 가도를 가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그랬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그랬더니 아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공을 위하여 너무 뛰었다 이거지. 응?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는 6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때까지 내가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뛴 그 생애를 이제 아 그게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은 6개월은 남을 위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암 동호회 뭐 암 카페 이런데 이제 나가서 다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분이 아주 착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이분이 이제 극동 방송에 나가가지고 암 상담도 하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봉사 생활만 한 거예요. 본래 이제 의사로서 일다 지급치고. 그래서 이제 나는 봉사 생활만 하겠다고 결심하고 봉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암에는 운동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건강식이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채식을 권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생전 처음 채식을 시작한. 현미밥 먹고, 물 마시고, 운동 꼬박꼬박. 누구 만났겠어? 아마 뉴스타트 한 사람 만난 것 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채식하고, 현미밥 먹고, 운동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래 불러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찬송가를 매일 부르면서, 이제, 봉사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 모르게, 7개월이 흘렀어. 아직도 살아있어. 안 죽었어. 그리고 몸 컨디션이 더 좋아. 6개월 전보다. 6개월 선고받았을 때보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 해보니까 쑥 좋아진 거야. 알아봐. 쑥 좋아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하면 돼! 그런데 이 암 전문 의사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냐고 하면, 야, 좋아졌네.
좋아졌네라고 생각이 딱 되면 암 전문의들은 금방 좋아졌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게? 이제 치료할 수 있네. 또 치료할 수 있겠다. 암이 푹 줄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좋아졌으니까. 지금 암 치료 뭐예요? 암 희망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해서 정말 기어 어쩌고 해서 노래 부르고 참 건강식하고 이래가지고 면역력을 좀 키워놓으면 또 항암 치료해가지고 뭐예요? 또 면역력 떨어가 또 악화돼. 그거를 11번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런 분 또 한 분 알아요.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완전히 좋아졌는데, 형이 암 전문가예요. 형이 포기했거든요, 동생을. 치료하다가 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포기했는데. 그 동생이 뉴 스타트에서 좋아졌어. 좋아지니까 형이 뭐랄까, 야, 항암 치료. 이제 항암 치료 조금만 받으면 뭐야? 끝이야. 그럼 항암 치료하면 이때까지 뉴 스타트로 키워놓은 면역력이 뭐야? 폭삭하는데? 그러면 암이 뭐야? 확 퍼지는데. 그런 사람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분이 예, 그래서 12년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뼈저니까지 돼서 여러분 지금 뉴스타트 오신 분들 중에 뼈저니가 돼서 오신 분들인데 뼈저니가 되면 안 낫는다. 뭐 또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어디를 전이했던 간에 면역력만 강해지면 뭐요? 암세포가 뼈 속에 숨어 있어도 다 죽입니다. 걱정하지 마시다. 네? 그래서 이분도 골반뼈 전이가 되어서 가지고 수술을 양쪽에 가지고 이렇게 지팽이를 짚고 댕겼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 인상이, 웃는 인상이죠? 이런 인상이면 안 죽어요. 아시겠죠? 네. 네. 웃고, 그래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분은 이분대로 암 걸려서 12년을 살면서 참 의미 있는 봉사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이 김선규 의사입니다. 아시겠죠? 이분도 연세의대 후배예요. 여러분이 유명해지려면 연세의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도 아주 TV에서 신문에서 지금 이것도 조선일보에 났어요. 2007년이구만요. 이 사람은 이희대 박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희대 박사는 공부를 아주 많이 했고, 그래서 암센터 소장까지 됐고 이분은 이희대 박사하고 거의 동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예요. 일산에서 개업을 하던 의사인데. 이분은 자기가 직장암 3기라는 진단을 딱 받자, 수술하고 항암치료 받으라는 거를 거부하고, 수술만 받고 곧
곧바로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대신 산속 원시인 생활 3년. 그래서 3년 만에 완전히 완치가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왜? 항암치료 안 받겠다니까, 의사가. 그래서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마누라. 그러나, 김선규. 50대야. 가정의학 전문의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도 의사로서 항암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서로 항암치료로 몇 개월을 더, 몇 개월밖에 더, 뭐 연명밖에 안 돼.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나의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항암제, 항암치료가, 항암제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 수명이란 말은 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내버려둬, 그냥. 그래서 내버려 두면, 예를 들어서 유방암 걸렸다, 보니까 1기네, 그럼 내버려 둬. 그러면 이 환자는 자기가 유방암 1기인 줄도 모르고 자기 살던 대로 어떻게 계속 살면 한 3년은 살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야, 이거 유방암이야. 이거 항암 치료하자. 이렇게 되면, 자연 수명은 3년 살 수 있는데, 항암 치료 해가지고는 뭐예요? 1년, 2년 만에 죽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지 않은가. 내가 가만, 그분이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생활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김성규 의사가 직장암 3기 선고를 받은 것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1998년 5월 진료를 마치면 맨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술과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당시 몸무게는 뭐예요? 100kg. 이 아줌마가 지금 12kg 빠졌대.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는 뭐예요? 60kg가 넘었대. 그러니까 암 걸리고 지금 살이 빠져가지고 더 이뻐져서 그렇죠. 자, 하여튼 우리 남편 선생님 대박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생활 습관부터 고치자. 암은 환경 때문이라고 김 씨는 생각했다. 오염된 음식과 공기와 정신, 어이, 정신. 그렇죠? 그래서 산에 가서 정신부터 개조하자. 이래가지고 이분이 3년 만에 완전히 치유가 돼가지고, 아직도, 지금 이게 2000, 벌써 20년 지난 얘기예요.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의사로서 이 생각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를
뉴스타트로 최고의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거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꺼진 유전자가 생기를 받도록 하는 뉴 스타트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